이것 때문에 선글라스인지 뭔지 구분도 안 되는데. 잘생긴 선수는 진영수 선수, 김윤아경, 도상태경 선수 축하드립니다. 이성민 선수가 팀 내에서 별명이 독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별명이 새로 생겼는데 능구렁이에요 제가. 뱀 대 뱀 붙어서 예. 최종 승자를 가리는 겁니다. 좀 더 높은 곳에서 진짜 용이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영수 선수가 그 지난 시즌부터 저한테 좀 태클을 많이 거는 것 같아요. 매번 저한테 찬물을 끼얹으니까 예. 안 되겠다 싶은 것 같아요. 아 맞은데 이상은?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매치고 저 F조 세 분이 좀 자주 티격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성훈 선수가 고현이를 못 이기더라고요. 영수 형의 부탁이라면 영수 형 들어줘. 네, 이재동 선수 지금 혹시 닌텐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아,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네. 이렇게 뭐 나오시는 게이머가 게임하다가 지칠 때 닌텐도 해야죠. 아, 제가 닌텐도를 사줄게. 유성 씨한테 부탁을 해야겠다. 자기랑 이제 하면은 질까봐 무섭냐라고 했는데 네. 그럼 이성훈 선수는 구현이랑 하면 질까봐 무서워서 지금 피하는 거예요. 한 판도 못 이겼으면은 한 판도 못 이겼으면은 좀 마음에 걸리지 않아요? 김건 선수랑은 게임 두 게임밖에 차이 안 나고 제가 원하는 거는 마재현 선수랑 게임 하는 거고요. 네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도요. 아, 하나. 19년 동안 살아오면서 예. 아? 저를 무시한 사람들 보면 못 참거든요. 과연? 아, 진영수를!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 아레나 함께 합니다. 바로 아베메셀, 아레나메셀 개막전 경기를 가지고 이렇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 맡은 김철민입니다. 좋은 말씀에 두 분 해설 나오겠습니다. 이승원, 김동근 해설이 다시 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물레동 루스 MC 미디어 센터 노동절이죠. 5월 1일을 맞이해서 지금 그 많은 팬 여러분들이 개막전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주셨습니다. 일단 그 저희가 좌석을 약 400여 석을 깔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책상을 하지 못하시고 서서 보시기 한 점 저희가 일단은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좌석을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오늘 개막전 경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할 텐데요. 이재동 선수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던 지난 공팀에서 시즌4의 결승이 끝난 지 두 달간이 흘렀습니다. 충분히 갈증을 느낄 만한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오늘 정말 어떤 선수가 자신의 이름을 최강자의 반열에 오르내 올려놓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지 그리고 많은 팬 여러분들의 그 아레나 MSL에 거는 기대 정말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이재동 선수가 아주 무서운 기세로 이제 MSL을 우승을 차지하고 네. 그 다음 시즌 아레나 MSL이 개막을 했는데 최근에 이재동 선수의 모습을 보면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재동 선수가 이런 좀 4월 달에 안 좋은 페이스를 극복을 하고 5월 1일을 맞은 오늘 그 안 좋은 페이스를 바로 이 현장에서 극복해내면서 여전히 나는 강하다라는 것을 네. 보여주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시즌 자신 있게 이재동 선수를 지명했다가 초반 탈락에 아픔을 겪었던 김태경 선수가 이제는 디펜딩 챔피언 이재동 선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고 이재동 선수는 그 도전을 받아들였어요. 네, 개막전에서 이재동 대 김태경이 성사가 됐죠. 지난 시즌 명승부를 만들었었던 두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대한 기대가 더더욱 증폭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또 다른 두 선수 5회 연속 MSL 진출에 빛나는 진영수 선수가 보여줄 저력도 기대가 되고요. 처음으로 MSL에 진출한 김동건 선수가 과연 또 오늘은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네, 역시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뭐 또 지금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저희가 좀 팬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아레나에서 제공해드린 티셔츠를 찾으신 많은 팬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응원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스태프들이 발견을 하면은 즉석에서 티셔츠를 제공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아, 정말 뭐 그것을 바라고 오시는 분들보다는 오늘 개막전에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훨씬 더 많고 다시 한번 아직 들어오지도 못한 많은 팬 여러분께 정신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어떤 경기길래 과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오늘의 경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개막전 경기가 되겠습니다. 맵의 순서는 오델로, 아테나, 티아멧, 그리고 티아멧, 마지막 최종전은 플로쌤이 되겠습니다. 이준호, 김태경, 진영수, 김동원, 이 네 명의 선수 가운데 두 명의 선수만 살아남게 됩니다. 네. 아주 몇 명이 화려하고 또 이재동 선수와 김태경 선수, 진영수 선수와 이재동 선수, 또 진영수 선수와 김태경 선수, 이 세 명이 물고 물리는 그런 드라마틱한 경기가 예전에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개막전에 선택 없는 이런 매첩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 현장을 찾아주신 것 같거든요. 그런 와중에 김동건 선수가 혼자 묵묵히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기대도 되고 또 변수도 많을 그런 그 매첩이 개막전에서 꾸려져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전적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2008년도 들어서 자신의 네임밸류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 선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스키노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재동의 잔인한 4월은 끝났다. 보통 그 이재동 선수는 2006년, 2007년, 2008월, 2008년 모두 4월에는 승률 0%, 25%, 20.0%. 근데 그것이 5월만 넘어가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재동 선수는 데뷔 이후 거의 6할 때의 승률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왔었는데 묘하게도 4월에만 좀 성적이 좋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벌써 3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5월 1일. 예, 이재동 선수가 징크스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잔인한 4월은 끝났기 때문에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소위 말하자면 이제 4월만 되면 이재동 선수는 죽을 썼거든요. 오늘은 과연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경기가 펼쳐 첫 번째 전장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델로가 부른다고요. 네, 오델로에서 예, 펼쳐지는 두 선수 간의 대결입니다. 오델로에서 전체 경기가 9경기가 테란과 저그는 9경기가 펼쳐져서 예, 5승 4패의 전적이 있지만 저그와 포토스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기 양상을 만들어내게 될지 오늘 경기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게끔 될 것 같고요. 이재동 선수와 이제 경기를 하는 요즘 최근의 선수들은 이재동 선수와의 경기를 장기전으로 이끌지 않고 초반의 승부를 보기 위해서 이재동 선수를 초반에 흔드는데 또 주력하고 있고 그것이 대체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재동 선수가 뭐 달도 달입니다만은 이재동 선수의 최근 그 전적이 좋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이재동 선수가 얼마나 보완을 해가지고 왔을까 이런 것이 이번 경기의 가장 포인트라고 봅니다. 자, 개막전을 펼칠 두 명의 선수 디펜딩 챔피언과 왕년의 챔피언 차지했던 두 명의 선수가 나란히 앉아있습니다. 먼저 디펜딩 챔피언 이재동 선수를 공유합니다. 예, 이재동 선수 저기 역사상 가장 농맹스러운 제왕. 네, 이런 설명이 붙어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최근 전적이 좋지 못하죠. 하지만 누적 전적 MBC 게임 내에서 대포 토스점 85회 61%가 넘어가는 그런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yeah. 이 전적 안에 희생자가 또 바로 앞에 앉아있는 지금 맞선 대하는 김태경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동 선수의 손을 들어주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의 위력 5월달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준비로 열심히 해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네. 자, 이재동 선수는 하지만 2008년도 들어서 아직까지 프로토스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김태경 선수. 예, 김태경 선수는 MSL에서 매 시즌 우승 아니면 준우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 2패 탈락의 충격을 안고 말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김태경 선수가 만들었었던 대 이재동 그 매치업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 명승도 그렇게 아쉽게 패배를 했었는데 그 데미지를 어떻게 커버하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 시즌 또 한 번 김태경 선수는 이재동 선수에게 다시 한번 붙자라고 얘기했고 그렇죠. 예, 그 매치업이 성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태경 선수가 오늘 경기에 임하는 각오는 남다를 것 같아요. 과연 오늘 경기를 통해 또 한 번 봄의 혁명을 재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자, 두 선수 모두 그 아까 이승원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현재 성적이 아주 베스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들
이재동 선수는 2008 시즌 출발은 별로 안 좋죠. 네. 뭐 아직까지 뭐 다섯 경기 정도, 뭐 두세 경기 정도 지금 2008 시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2008 시즌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협동감이 있긴 합니다만 네. 지금 현재 거두고 있는 성적이 2007 시즌에 아주 화려한 성적을 보였었던 그렇죠. 네, 양 선수의 그 성적과 비교해보면 약간은 초라해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경기 아마 이 양 선수의 팬들은 2승으로 올라가길 시원하게 올라가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의 선수의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 물레동 룩스엠 티켓 신호센터를 가득 메워주신 거고요. 자, 이재동 선수 다리가 본선 1차원 흐리기 탈락한 상황 여러 가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만 MSL에서만큼은 다른 모습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동 선수 과연 어떤 모습 보였지? 예, 반드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온게임의 탈락에서 첫 번째 본선에서 바로 이제 탈락한 예, 그런 그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다가 4월달에 그 전적 자체가 좋지가 않아서 달이 바뀐 지금 예, 그 4월달의 전적을 물고 5월달까지 예, 가지 않을 수 있도록 MSL에서 분위기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개막전 첫 번째 경기는 이재동 선수와 김태경 선수의 경기가 됐습니다. 네, 두 선수는 지금까지 한 번씩 경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먼저 2007년 3월 10일에 김태경 선수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요. 캐스파컵 4강 2세트였었죠. 신백두 대간에서 김태경 선수는 이재동 선수에게 먼저 패배를 권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죠. 올해 1월 8일에 꿈팀에서 시즌4 32강 B조 첫 번째 경기에서 블루스톰에서 두 선수가 맞붙었는데 그때 김태경 선수는 피해자가 됐습니다. 예. 영경기의 피해자. 그렇죠. 그때 그 경기가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정말 예. 김태경 선수가 원하는 대로 이재동 선수를 쥐고 흔들면서 승기를 조금씩 당겨오는 것이 아닌가 싶었었는데 이재동 선수가 보여준 저력은 정말 굉장했어요. 네. 예, 끝도 없이 생산되는 히드라와 저글링들 결국 그 힘을 바탕으로 김태경 선수와의 자원전에서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예. 과연 또 그때의 경기만큼 아주 멋진 경기를 양 선수가 선사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이재동 선수가 굉장히 뛰어난 성적을 2007 시즌 내내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네. 페란전, 저그전은 아주 화려한 데 반해서 프로토스전은 60%가 살짝 넘는 승률이에요. 네. 그리고 프로토스전이 아직까지도 이재동 선수가 다른 종족전에 비해서는 조금은 약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동 선수가 오늘 경기를 살짝 긴장하고 준비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겠죠. 자, RMS의 32강 어떻게 펼쳐지는지 지금 두 선수 준비가 아직 조금 덜 끝난 상태입니다.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오늘 이제 5월의 첫째 날 이재동, 김태경, 진영수, 김동건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됐고요. 5월 토요일입니다. 바로 5월 3일 아침 F조 경기가 먼저 나오고 있네요. 이재호, 정명원, 마재현, 이성훈 선수 경기가 지금 계속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네. 32강 경기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선수들이 모두 이제 아레나 MSL 32강 경기 일정을 이렇게 이제 이런 스케줄대로 소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혼동이 없으셔야 될 사항은 이제 토요일에 항상 저희는 6시 30분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7시 30분으로 한 시간 또 뒤로 시간을 옮겨서 경기를 펼친다는 것이죠. 네. 자, 아무래도 출발 선상에 서 있는 두 선수의 워밍업이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좀 엔진 워밍업이 끝나야지 질주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조금만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선수는 조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재동 선수가 약간 세팅상의 문제가 있어서 예. 시간이 걸리는 상태고 뭐랄까요? 뜸을 적당히 뜯어야 이제 아주 맛있는 밥이 예,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죽을 썼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밥을 먹어야죠. 네. 예. 4월에 죽 썼으니까 이제 5월에는 그렇습니다. 밥 만들어서 먹어야죠. 그렇죠. 네. 뭐 오늘 또 같은 조에 속해 있는 이 A조에 속해 있는 선수들 김태경, 진영수, 김동건 선수가 이재동 선수가는 좀 엎치락 뒤치락한 사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그 김동건 선수가 다른 세 선수에 비해서 MSL에서 화려한 모습을 보여줬다거나 이러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덜 주목받는 이런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상대전적으로 따져보면은 김동건 선수가 이재동 선수와 1승 1패고요. 그렇죠. 그리고 김동건 선수가 김태경 선수를 상대로도 2승 1패로 상대 전적 면에서는 네. 앞섭니다. 네. 그래서 김동건 선수가 묵묵히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런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네. 지난 곰팀에서 시즌4에서도 초반에 어떤 그 첫 진출자들의 도약이 좀 두드러지지 않았습니까? 그걸 김동건 선수가 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7 시즌 거두었었던 그 내선의 성적을 좀 비교해 보면 역시 이재동 선수가 가장 두드러지고 뭐 그 다음이 김태경 선수, 진영수 선수, 김동호 선수 이런 순인데 오늘 이 원데이 듀얼 방식으로 치러지는 32강에서 살아남는 두 선수가 진영수, 김동건일 것이다라는 예상도 꽤 있어요. 예. 예, 이재동. 진영수, 김동건. 예. 이재동, 김태경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뭐 경기력이 조금 좋지 못하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 진짜 진영수, 김동건이 보유하고 있는 저력과 어떤 변수 이런 것들은 진짜 만만치가 않다라는 얘기가 커뮤니티에서 많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진출자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진영수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었던 그 프로리그에서 이재동 선수를 상대로 어떤 승리한 바가 있고 또 그리고 이재동 선수를 잡아내는 진영수 선수의 대저구전 능력이 정말 발군이었기 때문에 진영수 선수의 손을 가장 또 높이 들어주는 이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김동근 선수는 상대 전적도 상대 전적입니다만은 이 선수가 굉장히 좀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예. 패턴의 경기를 만들어낼 때도 있고 거기에 또 걸맞게 예측하기 힘든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예, 김동건 선수가 다른 많은 분들의 예상을 뒤엎고 가장 먼저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동준 해설이 이제 커뮤니티 얘기를 하셔서 이제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지금 현장 보면은 물레동 로스 MBC 게임 히어로 센터 굉장히 저희가 여러분께 쾌적 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많은 고심을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에서 이제 기둥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건물의 안전상 저 기둥은 저희 채 반드시 서 있어야 되는 기둥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저 기둥을 없애게 되면은 뉴스에 나옵니다. 아니면 이제 그 관공서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고요. 네, 함부로 그렇죠. 이제 구조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실내를 이제 카메라로 잡았을 때 좀 좁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그 실내는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그동안 프로리그를 중계할 때 이제 밖에서 중계했습니다만 이제 처음으로 중계 부스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는데 저희도 좀 많이 환경이 좀 낯설기도 합니다. 네. 예. 저희 중계진이 좀 더 환경이 좀 쾌적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여러 가지 이제 모든 부분에서 한 단계씩 네. 조금 진일보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죠. 네, 여러분께 좀 더 좋은 질의 관람 환경과 중계를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MBC 게임 모든 식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에 아직 그 준비가 약간 덜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께서 좀 너른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김태경 선수는 조인이 되어 있는데 예. 아마 이재동 선수가 디펜딩 챔피언인 이재동 선수가 조금 이렇게 세팅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김태경 선수. 사실 이 MSL의 거의 주인격이었던 한동안 그렇죠. 김태경 선수가 갑자기 쫓겨났거든요. 지난 시즌에 네. 이재동 선수에게 불러들어온 돌에 의해서 확실히 이재동 선수가 그동안은 MSL에 MSL에서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었는데 바로 예. 지난 시즌 그동안의 한을 풀듯이 예. 예, 단숨에 또 우승을 거머쥐면서 예, 왕좌에 올랐죠. 그 전에 또 뭐 우승, 준우승 밥 먹듯이 했었던 김태경 선수는 분명히 여기는 내 무대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런 그 지난 시즌에 이재동 선수에게 일격을 맞으면서 탈락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진짜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마 예, 오늘 경기 이를 갈면서 준비해오지 않았을까 싶고 그런 만큼 양 선수 모두 아주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미 팬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예. 일찍부터 와서 이제 준비를 다 해놓고 지금 또 예, 예. 기다리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두 선수 간의 네. 대결은 그만큼 이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경기고 또 거기에 걸맞게 아주 진짜 화려하고 장기전 끝에 이제 겨우겨우 승리자가 나오는 이런 그 드라마틱한 경기들이 예. 많이 펼쳐졌었습니다. 네. 네. 예, 지금 경기 준비를 해야죠. 냉큼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장에 저렇게 이제 많은 치어풀들을 활용해서 또 응원을 해주시고 열정적인 응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아레나 티셔츠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치어풀 간간이 시험, 예,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중간고사 예, 끝물이죠, 그렇죠. 지금? 예, 뭐. 시험을 약간 늦게 보는 쪽은 또 이제 시험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오늘 내 선수의 경기를 보시기 위해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 근로자로 보이시는 인상 차기를 가지신 분들은 거의 많이 안 계시고 학생분들이 많이 좀 그 네. 찾으신 거 감사 말씀드리고 시험 와중에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또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이재동 선수의 또 배지가 지금 하나가 이렇게 단촐하게 있습니다만 이제 첫 시작 아니겠습니까? 네. 뭐 오늘 경기를 또 시작점 그래서
또 다른 배치 안을 또 다 할 수 있을지 이재성 선수 행보도 기대가 됩니다. 이번 그 공팀에서 시즌4 32강 대진표가 상당히 그 죽은 적 없이 모든 조에 상당히 기대감이 쏟아지고 있는 매치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토요일에는 이윤열, 이영호, 이병민, 서경정 선수의 경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허영무 그리고 오영종, 박영민, 윤용태 토요일에는 그 다음 주 토요일에는 저녁 오후 7시 30분에 바로 이재호, 정명훈, 마재훈, 이성훈 선수. 5월 15일에는 신혜승, 고인규, 연보성, 박찬수. 5월 17일 토요일에는 김구현, 박지수, 문성진, 한동훈 선수. 5월 20일 목요일 이영호 선수와 박명수 선수, 한상봉 선수와 김윤중 선수.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에 DJ의 경기 박성균, 김윤환, 주현준, 손주홍 선수의 경기가 끝나게 되면은 32강은 마무리됩니다. 이 5월 한 달은 거의 32강과 함께하는 한 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각 조마다 또 아주 개성 있는 그런 그 매치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B조 같은 경우는 올 프로토스입니다. 허영무 선수, 오영종 선수, 박영민 선수, 윤용태 선수 이 네 명의 개성 있는 프로토스가 격돌을 했을 때 과연 살아남는 자가 누굴까? 여기서 살아남는 자는 이제 최근에 활동하는 프로토스 중에서 네. 가장 강력한 또 프로토스로 손꼽히게 될 수 있을 테고 말이죠.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이제 F조의 마재훈 선수와 이성훈 선수의 대결. 야.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물론 뭐 경기 내용도 재밌겠습니다만 경기 결과를 궁금해하시는 그리고 기다리시는 분이 많으실 거라고 그렇죠. 봐요. 그렇죠. 예, 또 입을 옷이 없다니요. 지금 입고 계신 건 뭡니까? 네. 네. 교환을 하시죠. 지금 입고 계신 거랑 그 티가 네. 예. 아레나 티가 좀 더 비싼 것 같은데요. 아, 또 우리 그 중계진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결혼해 달라고. 남자분인 것 같은데요? 형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요즘 그 온라인 형이라고?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시는 여성분들도 네. 예. 형들아. 그런 얘기를 종종 하거나 하세요. 예, 예. 요즘 세대는 많이 들을 수 없는 저희 그렇습니다. 세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여자 후배들이 남자 선배에게 이제 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예. 대부분 오빠라고 부르죠. 가끔 이제 김가을 감독이 가을이 형 이렇게 불리는 경우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그 룩스 MBC 히어로센터가 건물하고 있는 이 건물이 이제 바로 그 시랄라 건물 아니겠어요? 룩스 건물. 그 관계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난번 조지명 씨에 이어서 또 많은 팬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계세요. e스포츠의 위상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변함없는 끝까지 챔피언이 탄생할 때까지 여러분께서 많은 아레나 MSL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도 지금 이재동 선수 조금 그 딜레이가 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재동 선수의 저희가 뭐 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미 저 경기 들어가기 전에 다 살펴봤습니다. 선수들 세팅 그 저희 이제 스태프들이 마우스 세팅 이런 거 모두 다 끝마치고 완벽한 점검을 마쳤는데 또 이게 참 호사다마라고 하죠. 바로 이제 경기 시작되기 전에 이재동 선수의 마우스 드라이버가 자꾸 이제 지워지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지연이 멀쩡했는데, 예. 얼마나 대박 경기가 나오려고 그러는지. 예. 예. 원래 경기 시작 전에 이제 선수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가지고 이제 마우스웨어를 이 PC에다가 인스톨을 하죠. 하는데요. 예. 인스톨을 해서 점검을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재동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우스 드라이버가 계속 이제 지워졌고. 예. 이거는 뭐 PC 문제죠, 결국.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예. 그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여러분께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기 준비가 끝나면 바로 이제 진행을 해드릴 텐데,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이곳 룩스 MBC 캠 히어로 센터로 옮기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준비되고 있는 과정 아직도 다 마무리가 좀 되지 않은 뭐 네.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정말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이 노동절을 좀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징검다리 휴일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해서 그 뭐 어린날까지 내리 5일 연휴를 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고속도로 상에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DMB를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잠시 후면은 예, 운전에 신경 쓰시지 안전운행에 방해가 될 만큼 좋은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운전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예, 변수 일을 다 하게 되네요. 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경기는 원데이 듀얼 방식으로 이재동 김태경 선수가 먼저 5대6 경기를 펼치고
아테나에서 진영수, 김동건 선수가 테란 대 테란전 경기를 펼치고 이후에 이제 승자전과 패자 벌전 그리고 최종전으로 자리를 옮겨서 오늘 두 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예. 예, 뭐 상대 전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재동, 김태경, 김동건, 진영수 이런 선수들 대부분 뭐 2승 1패, 네. 1승 1패 정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태경 선수와 진영수 선수가 좀 다전이요. 12전. 예. 예.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김태경 선수가 8승, 진영수 선수가 4승인데, 또 이 매치업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꽤나 높다고, 높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또 이제 진영수 대 김태경 다시 한번 또 맞붙게 됐을 때 어떤 경기가 나올지도 기대가 되고, 최근 역시 가장, 보고 싶은 매치업 1순위로 꼽히는 이재동 대 김태경 첫 번째 경기의 결과, 그렇죠. 예,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예. 오늘부터 새로운 맵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티아메트와, 그 다음에, 아테네. 아테나. 아테나. 예.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 맵이 활용이 되는데, 이제 두 번째 경기 테란 대 테란전이 펼쳐지는 맵이 이제 아테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승자전과 패자부활전이 펼쳐지는 맵이 이제 티아메트입니다. 티아메트 같은 경우는 엔터 더 드라군을, 맵을 좀 변형을 했습니다. 길을 좀 많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섬이었던 지역을 뭐 지상으로 육로를 이으면서 확실히 좀 난전이 많이 펼쳐지는 이런 맵이라고 해서 이 연습을 하고 온 이재동 선수도 난전을 이끌어서 예. 이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테란도 충분히 할 만한 맵인 것 같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하더라고요. 야, 얼추 공교로운 일입니다. 지금 현재 예. PC를 6대를 교체했는데도 교체되는 PC마다 지금 다 지워먹고 있다고 그러네요. 예.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예. 왜일까요? 글쎄요. 제대로 해주시죠. 아, 예. 전혀 감이 오지 않아서. 예, 예. PC 교체까지, 김태경 선수도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컴퓨터 지금 교체를 해주셨냐. 이제는 드디어 마우스 드라이버가, 예, 붙은 것 같은데요? 이재동 선수가 아마 마우스를 예. 돌리는 걸로 봐서 이제 감도 체크 마치고, 잠깐의 테스트만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아마 경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마우스가 붙은 모양입니다. 예예 예. 이어폰을 착용하는 걸 봐서 아, 예, 예. 마우스는 이제 제대로 설치가 마우스 드라이버가 이제 설치된 모양이네요. 네 그렇죠. 설치가 되지 않으면 경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뭐 요즘이 진짜 뭐 99년도 PC방 대회 시절도 아니고 그렇죠. 네. 선수들의 장비는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네, 저런 세팅은 100% 완벽하지 않으면 경기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경기 들어가기 전에 미리 선수들로부터 마우스나 이제 드라이버를 가지고 저희 스태프들이 미리 인스톨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체크를 해보고 선수들은 이제 경기석에 앉아서 어떤 그 워밍업만 하면 되게 저희가 준비를 다 마치는데 희한하네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일이 터지려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렇게 또 문제가 좀 생긴 점 이렇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잠시 후면 아마 경기가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곧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맞아. PC를 지금 교체하고 이제 인스톨이 이제된 상황이라서 이재동 선수가 잠시나마 손을 풀 만한 그런 시간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그 시간 동안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이재동 선수와 김태경 선수의 경기가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아마 그 지금 뭐 이재동 선수의 마우스는 다 설치가 됐고 네. 아마 마지막 점검만 좀 마치면 경기가 곧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연된 점 이렇게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이재동 선수는 김태경 선수와 달리 이재동 선수는 지금 현재 프로토스전 2008년도 들어와서,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 김태경 선수는 저그를 상대로 현재 프로토스전은 3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저그 상대로 현재 1패가 예, 그렇죠. 한상봉 선수에게 패배를 했었습니다. 예. 예. 뭐 견제를 그러니까 투로보틱스를 건설하면서 안드로메다에서 이제 투로보틱스 건설해 가면서 리버 위주로 자주 쓰려고 했었는데 리버 견제가 본진 쪽에 한번 떨어졌습니다만은 그 본진에 떨어진 이후에 후속으로 지상군과 함께 나오는 리버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결국 한상봉 선수의 철저한 수비 그다음에 다수의 물량에 밀렸었거든요. 바로 그런 것을 바탕으로 김태경 선수가 대저그전에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게 라는 이야기를 조지명식에서 했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얼마나 또 새로운 경기 타입을 준비해 가지고 왔을까 궁금합니다. 야, 저희 상황이 정말 신기하네요. 이게 뭐에 올렸는지 이재동 선수의 예. PC를 네. 그대로 밖으로 가져나가면은 된답니다.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이재동 선수 앞에 놓으면은 말을 안 되는데요. 야, 이재동 선수의 포스가 그래서 지금 레프리가 그걸 확인을 하고 너무나 신기하고 이재동 선수의 포스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PC가 쫄아가지고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예, 뭐? 레프리가 또 직접 확인을 해요. 예, 확인을 예. 해가지고 예. 어떻게 머릿속에 그러니까 쉽게 뭐 그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예. PC를 떼서 밖에 다른 모니터에다가 붙여놓으면은 그 PC에서는 예. 그러니까 돼요. 그 상태에서는 되고 다시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 안쪽에 들어와서 이재동 선수의 장비와 연결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재동 선수 장비가 예. 아니라 그걸 다 옮겨서 밖에서 하면 되고 예. 그대로 안으로 놓으면 안 된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예, 컴퓨터가 별의별 진짜 그거를 레프리가 확인하고 이러고 있답니다 지금. 예, 예. 좋아죠 이게 수맥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네. 모르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잘 네.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직접 가서 이제 눈으로 네. 확인하기 전에는 이런 현상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은 듣기에는 저도 굉장히 이렇게 저도 들려 그렇게 예. 들려오고 있거든요. 저 나가서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들은 바는 이제 이재동 선수의 PC를 밖으로 옮겨서 장비를 세팅할 경우는 되고 이재동 선수 앞에 갖다 놓으면 안 된다. 저는 뭐 당연히 이재동 선수 때문은 아니고요. 당연히 아니고 글쎄요. 이거는 뭐. 근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공간에서 프로리그도 진행이 되고 지금 뭐 오늘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여러 이제 게임들이 이미 펼쳐졌었습니다. 이제 예. 프로리그는 먼저 1위로 올라와서 이 스튜디오에서 이제 게임을 했었으니까 예. 말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는 한 번도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 이제 MSL 이제 새로 개막하고 첫 번째 개막전을 갖는 바로 이 순간에 이재동 선수의 장비가 제대로 예. 지금 세팅이 되질 않아서 시간이 예. 계속 이제 지연되고 있네요. 좋은 쪽으로 생각해 대박이 터지려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죠. 네,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저희도 지금 이 원인을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허허. 아, 참 별일이네요, 정말. 별일이네요. 예, 정말 컴퓨터가 별 희한한 사람을 가린다는 게 희한한 상황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기계이기는 한데 참. 예, 참 황당하다 보니까 예. 웃음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재동 선수의 의견도 들어보고 뭐 스태프들이 지금 세팅을 도와주면서 이제 감독도 와서 예. 예, 보고 있죠. 뒤쪽에 이제 레프리도 분명히 있고 말이죠. 예. 예. 그러고 있는 와중에서 계속해서 이제 밖에 장비를 가지고 나가면은 되고 안에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기현상이 펼쳐져서 캐스파 레프리는 네. 그 큰 문제가 없다라고 진행을 하라고 지금 그 5분 전쯤에 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현장 상황에 저희도 지금 이 중계부스 안에 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재부팅을 해보고 심판이 판단하기에는 가도 된다라는 판단을 내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재부팅을 해보고 이번에 뭐가 좀 원활치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그 캐스파에 나온 레프리가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레프리가 이제 선수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김태경 네. 선수에게 이제 이 지금 상황을 설명을 했고, 그리고 글쎄요, 뭐 이런 거는 이제 레프리가 지금 현재 재량으로 판단하건데, 그렇죠. 예, 예. 예, PC 세팅상에 아주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경기를 할 만한 정도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감독과 선수와 같이 의견을 합의를 봐서 경기를 출발할 수 있으면은 바로 해야겠죠. 예. 네. 그러니까 좀 그 마우스 드라이버는 깔렸는데 네, 예. 뭔가 좀 자신에게 딱 그 뭔지 알겠습니다. 예. 적합과 최적화된 스타일이 좀 아닌가 보네요. 예. 그러니까 마우스 드라이버 감사합니다. 예, 네. 저분에게 아레나 티셔츠 하나 드리시죠. 네. 예, 그러니까 세팅은 됐고 이제 프로그램은 깔렸는데 세팅 자신이 그러니까 프로그램 깔리긴 했는데 그 감도 자체가 이제 연습할 때와는 조금 다르다. 라는 예,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직접적으로 뭐 얘기가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예, 지금 레프리 들어와 있네요. 예, 그렇죠. 레프리의 어떤 경기 속계 지시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예. 예, 그리고 바로 뒤에 이제 조정훈 감독도 있기 때문에 지금 문을 닫아주는 걸로 봐서 아마 예. 경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조정훈 감독도 분명히 이제 입회하게 입회하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네, 좀 더 자세한 상황이 이제 뭐 알려지면 여러분께 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레프리 쪽에서는 캐스파 레프리 쪽에서는 경기를 진행을 하라라고 이제 아마 지시를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이제 이재동 선수의 아주 요 정도만 맞추면 이제 바로 진행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레프리 네. 판단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 네. 예, 지금 화면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아, 예. 네, 지금 이제 김태경 선수는 조인을 해서 일찌감치 이재동 선수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네. 이재동 선수가 아마 잠시 후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자신의 그 세팅을 모두 마친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현장 상황. 아, 여러분께 이제 다른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예. 뭐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눈으로 확인하지도 않았고 또 저희가 네. 얘기를 들을 수도 그렇죠, 없기 예. 때문에 그냥 감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는 거라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여하튼 세팅 이런 그 문제가 뭐 레프리가 판단하기에 분명히 경기를 해도 된다라는 수준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면은 무리 없이 이제 경기 운영할 수 있겠죠. 네. 네. 자, 예. 이재동 선수네요. 예. 아, 진행 될 것 같네요. 잠시 후면은. 네네네. 네. 자, 이제 정말 아주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이제 오늘의 첫 번째 경기자 개막전 예. 경기 수많은 이제 많은 그 관심과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냈던 네. 이재동 선수와 김태경 선수 지금 보시는 이 김태경 선수의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아레나 MSL은 또 테마가 따로 있습니다. The Eyes라는 이제 테마가 그렇죠. 있는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군데에 이제 새로운 눈들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이제 게임을 보는 이제 집에서 중계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다양한 장면을 보실 수 있겠네요. 들어왔네요. 예, 마지막 마무리만 아마 두 선수에게. 경기를 시작해도 좋겠냐는 아마 의견을 물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재동 선수까지 조인이 된 상태입니다. 예. 자, 준비가 모두 끝났다고 하네요. 자, 개막전 경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포츠 브랜드 아레나와 함께합니다. 아레나 MSL 개막전 32강전 A조의 경기 첫 번째 경기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펜딩 챔피언 이재동 선수.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시 왕좌를 탈환하기 위해서 지금 왕에게 도전하고 있는 김태경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재동 선수, 김태경 선수의 개막전 경기 전형 오늘입니다. 오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레나 MSL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이재동 선수입니다. 자, 우리 대각 건너편에는 바로 김태경 선수가 있고요. 자, 과연 첫 번째 경기를 통해서 좀 더 편한 길로 가는 승자전으로 가는 선수는 누가 될 것인지요? 예, 과연 김태경 선수가 2승으로 광속으로 16강으로 가장 먼저 갈 수 있을지요? 네. 아니면 이렇게 많은 분들의 성원을 힘입어 이재동 선수가 16강에 광속으로 갈 수 있을지? 뭐 쉽사리 예전에 빨리 갈 것 같진 않아요. 없습니다. 예, 이 선수가 예. 예전에 그 블루스톰에서 펼쳤었던 경기도 쉽사리 예측하기가 힘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예, 오델로는 테란과 저그전은 9경기나 있었습니다만 저그와 프로토스는 안 나왔거든요. 그 매체는 없었거든요. 네. 자, 일단 프로브가 나가면서 파일럿 하나를 선하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위치가 좀 이상해서 그런가요? 뭔가 좀 지어지기에? 네.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약간 좀 예, 넥서스를 방해하는 듯한 위치 같긴 한데 예, 김태경 선수와 이재동 선수의 이 경기 일단 그 오델로에서는 다른 종족전이 많이 나왔었고 프로리그에서도 쓴 맵인데 예, 저그 대 프로토스전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예. 예, 양 선수가 참고할 만한 그런 사항은 없었다고 생각되고요. 네. 예, 그래서
워낙 저기 좀 독특한 운영,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왔을 가능성도 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김태경 선수가 조지 명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구전 최근에 이제 한상봉 선수에게도 지고 막 이러니까 이 김태경 선수의 저구전 이제는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평가도 받는다. 하지만 예. 아유 예. 예, 최대한 조금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그렇죠. 그런 경기 운영을 보여주겠다, 새로운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조지 명식에서 했었는데. 그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것의 결과물을 어떤 것을 들고 왔을지가 궁금하네요. 예, 일단 먼저 포부정찰이었어요. 네. 포부정찰. 예. 예. 상대방의 빌드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자 네, 초반에 자원을 약간은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과감하게 네, 포부정찰을 다 보내는 그런 모습이었고. 예. 정인치인가 보네요. 상대방의 앞마당 지역 해처리가 파악되자마자 두 번째 프로브는 그냥 바로 본진에 회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냥 돌아오고 있습니다. 상대 빌드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지금. 예, 왜냐하면 좀 캐내기 위해서 오델로 같은 경우는 이제 입구 지역 앞마당 쪽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빠른 스포닝을 했을 때 저그닝이 달려오면은. 굉장히 이제 수비에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프로브 정찰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상대방의 빌드를 보고 시작하겠다라는 예. 거고, 일단은 이재동 선수 더블에 맞춰서 앞마당 먹고 바로 그 센터 쪽에 있는 확장 기지까지 해체를 그렇죠. 연속해서 폈죠. 세 개. 예. 예. 일단 그리고 게이트웨이 먼저. 포인트가 대각선이고 대각선 형태로 지금 걸려 있고 뭐 가로나 세로 지역 이렇게 좀 상대방이 공발업 타이밍에 치고 나오는 그런 공격이 상대적으로 좀 덜 위협적이기 때문에 일단 배짱 좋게 이재동 선수가 두 번째 온전한 멀티, 미네랄만 있는 멀티도 아니고 온전한 멀티 그냥 해처리를 과감하게 펴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서 게이트에 먼저 이어서 캐논을 소환하고 있는 김태경 선수고요. 저번에 대각선 지역을 거쳐서 지금 중앙 지역을 거쳐서 대각선 내려오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자 프로보 일단. 네. 이렇게 이제 있고요. 부담이 있어요. 위쪽으로도 지금 넓고 아래쪽에 있는 중립건물도 지금 이렇게 깨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비에 대한 부담 5대로는 이제 예. 앞마당에 본진하고 가까워서 본진에서 일하고 있던 프로브까지 땡겨서 앞마당까지 붙여서 뭐 수비하는 데는 용이할지 모르겠으나 입구가 넓다라는 거, 예. 진입로가 넓다라는 거, 그렇죠. 포트에게 부담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네. 중립건물이 깨졌고요. 저글링등이 파고드는데 캐롤의 삭을 다쳤어요 일단. 살짝. 예. 그런데 저 정도 저글링으로 완전히 돌파를 시도하기에는 우리가 부담이 예. 예, 있는 상황이었죠. 질럿도 이미 하나 나왔고 예, 질럿과 그렇죠. 프로브로 구비면서 막으면은 저 정도 숫자의 저걸리면 발업이 된 게 아니라면 막기가 쉽기 때문에 예. 예, 이재동 선수가 중립 건물 두드리면서 압박을 한번 하긴 했지만 예. 무리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캐스 아직 질럿 하나만 뽑아내고 빠르게 네. 그렇죠. 바로 공격적으로 예, 일단 스타게이트 먼저 올리면서 커세어로 상대방의 오버로드 견제하고 체제도 보고 뭐 이런 플레이 김태경 선수가 일단 대저그전 정석화시킨 그렇죠. 플레이인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아둠 먼저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보해체 상태 이게 테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태경 선수가 최근에 한상봉 선수와 경기를 할 때도 네, 커세어와 로보틱스를 두 개 지으면서 커세어 로보틱스 게다가 이제 평소도 커세어 로보틱스 하면 커세어 스타게이트 하나랑 로보틱스를 자 정선 밑에서 밑으로 치고 요거 그냥 그대로 희생하면서 스타게이트 스타게이트 예. 아니면은 아니냐 지금 내려옵니다. 타이밍에 이 정도 그 게이트웨이가 하나 늘어나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잡았어요. 봤어도 네. 이 정도만 봐도 예 아마 지금 커세어 쓸 생각은 아닌 네. 것 같네라는 예, 그런 예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커세어 예. 로보틱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본 거죠. 최근까지 커세어 로보틱스를 예. 뭐 김태공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커세어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커세어 리버를 중심으로 한 저그전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김태경 선수 아예 스타게이트를 배제하고 공업 돌리면서 그렇죠. 네, 공발업 질럿 타이밍을 좀 빨리 갖겠다라는 빨리. 생각 같습니다. 아니면은 예. 네, 공발업 질럿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이템플럼을 빨리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죠. 예, 지상 쪽에서 상대방을 강하게 붙잡고 흔들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일단 아둔 이후에 템플 아카이브가 바로 올라간 것을 예. 봤을 때는 일단 다크로 흔들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템플러 보유하고 사이언스톤 개발하고 예,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 질럿으로 압박을 넣을 생각이었다면 게이트웨이가 조금 더 빨리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지상군의 옵션이 많이 걸려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게이트웨이가 늘어나고 있고 다크 먼저 템플러가 이 추가 확장이라든가 혹은
상대방의, 그러니까 지상, 프로토스의 지상병력이 움직일 때 그 지상병력을 맞상대하러 적의 병력들이 바깥쪽으로 조금 나오면 분명히 빈틈이 있지 않습니까? 투다크. 예, 그래서 다크템플러로 들어가서 이제 흔들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그 다크템플러를 수비하는 와중에 크로스 카운터 격으로 히드라 위주로 공격을 해서 오면은 그거는 하이템플러로 수비하고. 자, 구석에 붙어서 네. 다크템플러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완대에 있는 오버로드. 자, 두 번째 다크가 히드라가 유인된 가운데 아 들어가지 못하네요. 예, 요즘 저구들 이런, 그런데 예. 빨간 점이 있다. 다른 빨간 점또 하나. 야, 빨라요. 예, 예. 하도 당해서 이제는 언제 찌를지 어느 루트로 올지 대충 감도 잘 잡습니다. 네. 예, 히드라로 상대방의 어떤 그 타격을 뭘 돌리는? 예. 야, 이거 드라군 사업 같은데요. 예. 지금은 뭐 스타게트가 없기 때문에. 네, 스타게틀리가 없고요. 지금은 하이템플러 나오고 드라군 사업. 네, 예, 야, 지상군의 옵션 다 사용하네요 지금. 예, 이거 색다른데요. 예, 질럿 좀 찍다가 이제 드라군 사업된 드라군으로 한 방에 그냥 잃어버리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자, 스파이어입니다. 예, 스파이어 테크 올라가고 있는 이재동 선수. 자, 중간점에서 히드라와 만나고 있는 다크템플러, 오버로드는 여전히 스피드업이 안 되어있나요? 예. 그리고 이재동 선수의 노림수는, 예, 히드라 이 정도 보유됐으면 사실, 저그 입장에서, 아, 프로토스 입장에서. 좋다네요. 예. 프로토스 입장에서, 일단은 지상군 운영 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파이어 완성 타이밍에 라바를 잔뜩 모으고 있는 걸로 봐서는, 뮤탈리스크 찍을 생각이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라바가 놀고 있고요. 예. 라바가 변태되어 있습니다. 자, 지상군들 꾹꾹 달라, 눌러 담고 있는. 네. 자, 그런데, 스톱! 예, 본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 예. 들어갔어요. 둘 남았고요. 야, 이거 다 뮤탈이면은. 예. 본진 상황에 따라 좀 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입구 쪽으로 저글링과 히드라가 슬쩍 한번 찔러봅니다. 2킬 기록 되는 다크템플러. 예. 야, 그러면서 또 그 두 번째 멀티 드론을 세게 만들었어요. 예. 예. 그리고 지금 김태경 선수가 만약 뮤탈리스프레 그, 급속 체제 변화를 눈치채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본진 지역의 하이템플러 및 캐논 배치 이런 것들이 돼 있다면 돼 있고, 그리고 아 지금 이 진출하는 병력을 압박을 넣으면서 뮤탈리스크가 내 본진의 공격을 못 오도록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김태경 선수가 맞춰가기 편합니다. 하이템플러가 맞추고 있거든요. 게다가 질럿과 그냥 하, 예, 질럿 하이템플러가 아니라 일단은 드라군도 함께 지금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지금 뮤탈리스크의 공격에 대해서 하이템플러라고 김태경 선수의, 그러니까 이 밥밥 나간 예. 뒤에 김태경 선수는 본진 쪽에서 안전하게 승리를 계획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 자, 잘 펴고 있는 이재동 선수. 예, 뮤탈리스크 예, 이건 그 사이니스톰 좀 뒤집어 썼으면서 컨트롤을 잘 막았네요. 예. 그래도, 예, 그래도 뭔가 이재동 선수가 김태경 선수의 병력을 상대로 좋은 전투를 펼치긴 했는데 뭐 되게 막 진짜 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어요. 자, 추가 확정점 예. 들이닥치고 있는 히드라리스크. 질럿들이 쫓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뮤탈리스크가 옵니다. 대공 능력이 있는 유닛이 나오고 있나요? 하이템플러? 드라군! 자, 하이템플러! 잡아냈고요. 예, 사이언스톰에 조금 스쳤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가 원래 온전했더라면 저기 드라군을 한 번 더 견제할 수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예.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로보틱스. 예, 방금 전 전투에서 아칸 하나 정도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남지만, 드라군과 하이템플러가 그 정도 보유된 타이밍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러기 쉽지 않은 상태였고 결국 이재동 선수의 컨트롤이 굉장히 좋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질럿 보아나요 지금? 자, 하이템플러 예. 찍어주고 예. 뮤탈리스크. 예, 뮤탈리스크가 드라군과 그러니까 하이템플러가 다 함께 나오는 체제이기 때문에 서로 약이 많지 못하거든요. 예. 나중에 예. 네, 뮤탈리스크로 하이템플러 스나이핑을 워낙 잘해줘서 지금 그렇습니다. 히드라가 힘을 받는 겁니다. 자, 뮤탈 컨트롤이 잡았다고 했나요? 뮤탈 컨트롤이 결국에는 하이템플러를 여러 번 하이템플러를 여러 번 사이언스톰도 뒤집어 썼지만 그렇게 큰 피해 입지 않고 예. 잡아주고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예. 이재동 선수가 라바 관리를 잘했습니다. 생각 없이 다른 유닛 뽑고 뮤탈리스크 다시 한번 뽑으면서 컨트롤을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뮤탈리스크는 죽어나가는 타이밍에 더 쓰지 않았어요. 야, 예. 그러면서 히드라를 다잡고 쓸 거예요. 치고 나오는 타이밍이 진짜 예술이었네요. 맞습니다. 네, 러커가 개발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히드라 보관되고 오버로드 스피드업도 됐는데 옵션을 다 쓰기 시작하면은 더 못 나올 뻔했는데 아카르비한테 잡혔고요. 네.
이거는 계속 지체하면은 계속 병력 보강되면은 정말 넓은 자리에 저그가 계속 유닛을 보강하면서 못 나오게끔 만들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쪽에 있는 러커는 빨리 밀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유지조차 넥서스를 네. 깨고 자신의 해체를 준비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 예, 업그레이드 상황 좀 볼까요 지금? 프로토스 업그레이드가 1업 정도에서 멈춰 2업에 네. 올라가 있습니다. 저그는 01업이었네요. 챔퍼가 네. 빨리 지어졌는데 아까 드론 보니까 방업이 안 돼 있길래 드랍입니다. 뭘까 했었는데 네. 오버로드 날아타고 있는 히드라리스크와 러커들 네. 프로토스의 유닛 위치가 지금 두 번째 확장기지 확보 위치로 만약에 그렇죠. 예, 올라가 있다면은 자. 이 드랍에 속절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뒤흔드는데요. 예. 아, 그리고 또 저렇게 예. 두 번째 멀티 지역에 시야를 안 주고 세 번째 멀티 지역에 안 썼던 프로브 에게 시야를 지금 확보시켜주지 않고 자 드론은 걸리적걸리적 할 것 같은데요. 질럿과 드라곤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넥서스 깨고 템플 아카이브 깨야죠. 예, 히드라 공사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넥서스부터 글쎄요. 일라이트가 깨고 있는 이것도 하일러를 때리고 있었어요. 히드라 스크 다 보고 있는 김태경 선수의 지나고 그리고 옥저거 또 사라졌고 예. 하지만 히드라가 스톰을 뒤집어 쓰면서 히드라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옥저버가 근데 예, 옥저버가 지금 딱 정상에 딱 찔리는데요. 예, 이쪽에서 잡혔고 예, 옥저버 처리가 아래 위쪽에 이제 그리고 입구 쪽에 기타가 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스톤을 막아서고 있는 김태경 선수. 예, 여기로 로봇이 깨지면 옥저버 못 나가거든요. 그렇죠. 못지네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지지 김태경 선수 지지 성원. 자, 경기 시간은 아주 길지 않았는데요. 이재동 선수가 김태경 선수를 뒤흔들면서 김태경 선수가 먼저 승자전으로 이재동 선수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13분 21초 만에 두 선수의 개막 경기 이렇게 마무리되네요. 예, 일단 이재동 선수의 특유의 스타일이 잘 드러난 그런 경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동 선수는 아주 장기적인 운영을,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뭘 하든 간에 손 쓸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운영을 즐기는 선수라기보다는 이렇게 적당히 자원이 확보되면은 끊임없는 차제 변화를 통해서 계속 찌르고 두들기는 그런 선수거든요. 예. 예, 일단 상대방의 좀 이른 타이밍에 보유된 유닛 조합에 좀 병력 손실도 있었고 뭐 그렇기는 했었는데 이후에 라바 관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면서 영러시를 들어가 두 번째 멀티 돌파 드랍 공격으로 시선 끌고 정면 돌파 확장은 딱 두 개 먹었습니다. 이지동다운 그런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체제 변화에 자신 있고 투싸움에서 자신이 믿기지 않았다라는 계산이 되니까 더 이상 확장 위주의 플레이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아픈 공간 계속 찌를 수 있는 공격 위주의 경기 운영을 준비를 했죠. 히드라 이후에 뮤탈스, 그 다음에 이제 러커 개발하면서 드랍 공격까지 확실히 레어 단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적의 모든 공격을 선택을 하면서 이재동 선수가 김태용 선수를 13분 만에 침몰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퀴즈의 스타트를 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 그리고 좀 먼 길을 돌아와야 되는 김태경 선수로 서로의 운명은 일단 개막전을 통해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오늘의 두 번째 경기인 진영수 선수와 김동건 선수의 테란전을 아테나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